어제 산 신발이다. 새로운 마음과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또 애들이 이쁘다고 할 때 그 느껴지는 뿌듯함과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 마음이랑 화요 콘서트가 저한테는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가수 이문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기억하는 화요 콘서트는 정말 학생들이 모든 과정에 다 참여를 하는 그런 수업이었었어요. 뭐 작사나 작곡이나 아니면 노래를 연주하고 악기를 또 연주하고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필드의 어떤 미니어처 버전이지 않나 라는 그런 이미지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고 이렇게 방송에 나가고 있는 걸 보니까 좀 소감이 어떠세요? 아쉽죠. 왜 나 땐 안 해줬나 싶고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고 느끼고 있던 또 표현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정말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현장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 화요 콘서트에서 보셨던 아티스트 중 누군가가 정말 위대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